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네요. 네, 이제 여름이에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번 시간에는 네. 당신의 불운한 이런 문기와 기운을 네. 잠시 잠궈두는 어떤 이런 방법. 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잠시 재우는 거? 네. 내가 어디를 다니더라도 뭐 자잘한 사고나 네. 뭐 자잘한 또 사고나 이제 뭐 분실 내지 뭘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내 뭐 안 좋잖아. 뭐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뭐라든지 자꾸 미끄러지고 뭐가 안 좋아. 네. 이거 다 불운이잖아.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조심도 했는데도 하고 하는데도 자꾸 미끄러지고 넘어진다. 네. 이럴 때는 뭐 간단하게 잠시나마 그래도 내가 잠궈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네. 옛날 이제 우리 이제 할머니가 이제 네.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다치고 뭐 하고 뭘 준비를 했는데도 미끄러지고 했을 때 네. 항상 저한테 주시던 게 있었어. 어떤 거예요? 경면주사. 경면주사요? 이제 원석이에요. 빨간색 돌. 빨간색 돌인데 이거를 가지고 다니시면 내 나한테 있는 이제 사기나 음기 같은 게 좀 좀 이렇게 잠재워져요. 내가 사고나 뭐 자꾸 분실이나 자꾸 시험에서 미끄러지거나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자꾸 뭐 버스를 놓쳐서 내가 시험장에 늦게 가갖고 내가 이런 거를 못 보고 막 그러는 거 짜잘한 거잖아요. 이럴 때는 뭔가가 나를 자꾸 방해를 하는 거거든. 조상들이 아닌 길거리에 막 떠돌아다니는 막 못된 애들 뭐 심술궂은 귀신들 있지? 네네. 이런 애들이 나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는데 상관도 없는데 막 괴롭힘 이런 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. 그럴 때는 경면주사 이런 거나 아니면은 복숭아 나뭇가지 복숭아 나뭇가지. 내가 너무 좀 기운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뭐가 뭐 상갓집을 갔다 온다든지 또 이래갖고 또 꼬이는 수가 있어. 상관도 없는 귀신 영가들이 또 나를 또 나한테 또 따라서 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. 또 기운을 타갖고 그렇지. 와서 그럴 때는 이제 복숭아 나뭇가지 같은 거 며칠을 좀 내 머리맡에다가 좀 두고 주무시고 또 내가 다니시면서 복숭아 나무 껍질. 껍질. 이런 껍질 같은 걸 주머니 아니면 내 차. 내가 짜잘한 사고 같은 게 많이 난다. 내 차에 그럴 때는 껍질. 나한테 좀 안 좋은 좀 불운들. 항상 좀 짜잘짜잘하게 큰 거 말고 짜잘짜잘하게 네.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가라앉히고 좀 없어지는 거를 본인들이 좀 느끼실 거야. 또 시일이 지나다 보면 나무도 삭잖아. 그렇죠. 삭으면 소용이 없거든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잠시나마 잠글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경면주사라는 거는 그 원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죠? 보통 보면은 불교 용품 파는 데 가시면 손쉽게들 구하실 수 있으세요. 경면주사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이 부적을 쓸 때 네. 이렇게 갈아서 쓰는 거거든요. 우리가 부적을 쓸 때 그걸 이제 빠갖고 갈아서 쓰는 그거란 말이에요. 근데 네. 이제 흔히 이제 불교상, 마물상 이런 데 가까운 데 이제 무속용품을 이렇게 파는 데 가면은 경면주사 좀 주세요. 안 빠진 거 돌.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팔아. 어떻게 나한테 뭐 불운을 잠시나마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방법 뭐 가르쳐 달라고 해갖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드려봤네요. 이거 내가 경험을 해본 거야.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좀 생각이 나갖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봤는데요. 한번 가까운 나한테 이렇게 자잘한 사고가 났을 때는 얼른 마물상 가까운 동네에 있으실 거야. 어느 동네든 있거든 불교상들 이런 데 가서 구입해 보시고요. 불운들은 좀 잠궈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